이렇게 높아서 운동으로 뒤로 갈수록 네? 단어만 하냐 오늘? 싫은데? 이게 뭐야? 유예요 뭐예요? 유예요 뭐예요? 뭐가? 원래 아이가 다른 글자를 못 알아보는 걸 알아서 뭐가 없잖아요. 아 뭐가? 이거 지금 손으로 그거 해주세요.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요. 헤를 가요. 네. 오늘 일단 단어 먼저 살펴볼게요. 나미사 나이사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시작. 오케이 시작. 여기서 몸으로 가자. 가자. Be filled with. 다음 Take a picture. 다음 맑은 또는 깨끗하게 치우다. Clear. 헤이. 다음. Sunlight. Raindrop. 문자미, 너 수업하는데 누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해? 제가요. 그 다음. 뭐라고? 나 복습해. Appear. Appear. 기억이 안 나는데. Show up 하고 왔죠. Appear. 네, 반대말은 disappear. 사라지다, disappear, appear 나타나다. 다음. 마지막. 또. Last. 지속하다. 지속하다란 완전히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동사도 돼요 하다시. 다음. Slumber party.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아 좀 보자. 뭐라고? 아 저 시작하다 오늘 A를 쪼개서 시작 그렇죠. A를 쪼개서 B가 된다 이 말이죠. Break A into B. 헤이 문자민 너 내가 뭐하라 했어? 수비요. 그래. 읽고 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구간. 오케이 계속해서. Slumber. 오케이 그 다음. 그렇죠. Hang out. 오케이 모여서 즐겁게 놀다. 오케이. Fall asleep. 다음. 축하하다. Celebrate 축하하다. Celebrate. 다음. 마지막. 응? 그럼 last는 뭐하지? Finish. 동사입니다 동사. Finish. 헤이 허접한데. 네? 다음. Swan이겠죠. Swan. 다음. 뭐뭐에 따르면 according to. According to. 그럼 그 책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book. According to the book. 오케이 그다음. 뭐? 뭐라고? Sleep over. 뭐라고? 좀 똑띠 해봐 똑띠. 뭐라고? Sleep over. Sleep over. 남의 집에서 자고 가다, 자고 오다. 그다음. Fight with. 오케이, 그다음 또. Pillow. 오케이. 이게 단가? 다음 계속해서. Get tired. 피곤해지다. Afterward. 그 후에 어디여서. 다음. 또.
그것만 나와 있디? 네. 버릇 없는 이란 뜻도 있어요. 네. 예, 그 다음. Fall down. 예. 곧 이후에. Soon after. 금세. 해야만 한다. Should. Tired. 부진 상태지 지금. 그래서 아 참. careful. 조심스러운 신중한. 다음. Artist. Art. 넘. 훈련하다. 트레인. 포커스 온. 넘. 워크. 작품 일 일하다. 워크. 스톱. 뭐뭐에 속하다, 뭐뭐에 소속이다. belong to. 예, 너무 써 있는 대로만 왜 그래? 속하다. 그다음. 부상. injure. 부상 입히다. 정확하게 똑띠 해봤죠. 그다음. once. 부상당한. injured. 부상당한. injured. 넘. 어떤 것 동안. during. thanks to. 오케이. 스킬 기술. skill. protect. 어? 왔네? Score. 오늘 난타 아니었어? 네. 오늘 난타라 안 그랬어? 네. 감기 걸렸어? 네. 축하해. 기침하면서. Score. 득점하다 점수. 남. 중간. 에? 라이시 그런 뜻도 있었어? 몰랐네. 적당한. 적당한. 어, 그런 뜻도 있고, 또. 오른쪽. 오른쪽, 또. 바로. 바로. 응, 좋았어. Right. 다음에. B에게 A의 시간을 보내다? A가 B에게 시간을 보내는 건 뭔데? 내가 너한테 시간을 보내는 뭐 이런 건가? 응? A를 B한테 보낸다? 또? A를 B에 쓰다, 쏟다, 보내다. Spend on BA. 여기에 A가 돈이나 시간이 오고요. B에다가 돈이나 시간을 쓴다 이런 뜻이고요. Spend on BA. 예를 들어서 I spend my pocket money on 떡볶이. 그럼 내 용돈을 어디다 써버린다? 떡볶이 사 먹는데 써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읽고 뜻을 얘기해줘야죠. Interested in. 그렇죠. 뭐뭐에 관심이 있느냐, 어떤 식, 어떤 식이 interested in. 뭐라고? 아, 소리야? 왜 그래요?
안내 안전 안내도 있다고 하네. 또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 있는이라는 어떤 시라고 어떤 시 그거 어제 아니야 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분량 양 amount 그 다음에 기본의 기초적인 basic 다음 harmful 해로운 harmful 네. 다 돌았고요. 아 녹음이 제대로 안 됐나? 일단 알았어. 일단 그 한 대까지 하고 다음번에 그거 바꿔놔야 되겠다. 그래서 성빈이 너 어떻게 생각해? 잠깐만 이거부터 확인해 보지 그럼. 누가 결혼하나? 연주 되게 못하네. 오케이 hey, 이거 둘이 숙제하면 되겠네. 네. 됐죠? 네. 다섯 번 쓰기. 네.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네 선생님 쪽지 보내놨죠? 다음에 해야 될 거? 몰라요. 몰라 선생님 알게 해줄게 그럼 남아있어 싫어요 6 학년들이 공부를 안 한 거 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좀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뭐 도와드리는 방법은 뭐 제가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뭐 없죠 일단 자 그래서 일단 책 이제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9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 그 지금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뭐가 나왔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few하고 a few, little과 a little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few하고 a few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일단 공통점은 뭡니까? few하고 a few의 공통점은? 그쵸 이거죠 이거 네, 둘 다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some 하고는 뭔가가 다릅니다 전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어 some 뒤에는 뭐 이런 거 했었죠 some이나 any 뒤에는 이런 비교입니다 비교 some이나 any 뒤에는 뭐라 그랬더라 some book 되죠 그쵸 some book 안 됩니까 그렇죠. some books라 그랬죠. 그 다음에 some money 됩니까? some money, any money 됩니까? 되죠.
그럼 이걸 말로 정리해 보세요. some과 any 뒤에는 뭐가 오거나 셀 수 있으면 복수 명사를 해야 되고 뭐도 올 수 있다?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셀 수 있는데 단수형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좀 안 하게 좀 도와줘. 선생님 좀 도와줄래? 싫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도와주면 제가 스스로 도와야지. 됐습니까? Some books, some money는 저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 명사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가 있다. 세로가 많이 불편하면 옆에 패드에 옮겨서 해. 그런데 few나 a few 뒤에는 복수 명사 밖에 못 온다. 그 말은 예?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옵니다. 오케이. 근데 a few 뒤에는 뭐 밖에 안 된다? a few books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a few books 밖에 안 된다. a few money 이런 건 존재하는 안 된다. a few water 안 된다. some water 된다. any water 이런 거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some child야 some children이야? some children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셀 수 있으면 뭐가 와야 된다 했으니까 복수명사 이런 형태들로 와야 된다. 하지만 a few 뒤에 books, a few mone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 few water 안 된다. a few children 된단 말이죠. a few child 안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 몇 번째 하냐면 세 번째 합니다. 저 체크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한번 했고 체크하는 도중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통점은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는 공통점인데 그렇다면 차이점은 뭐였어요? 차이점은 표는 표는 뭐 부정적이란 얘기는 내 안에 뭐 있다? not이 들어있도록 해석해야 된다. 내 안에 not 있다. 부정어다. 부정적인 언어다. a few는 어떻다?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few animals sleep more than koalas가 예문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few animals sleep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었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거의 없는 동물이 잠을 잔다. 맞죠? 자는 동물은 거의 없다.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뭐가 없지만 not이 없지만 여기에 몇몇의 동물들이 잔다가 아니고 자는 동물들이 거의 없다. 이게 바로 부정적이라는 의미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부정적인 의미고 이게 또 not이 들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few animals sleep more than koalas가 아니고 만약에 a few animals sleep more than koalas면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몇몇 동물들이 코알라보다 잠을 더 많이 잡니다 라는 뜻이고요. 어가 있을 때는. 근데 어가 없으니까 few animals sleep more than koalas 뜻은 코알라보다 더 많이 잠을 자는 동물은 거의 없다. 있긴 있는데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없다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다. 이게 few와 a few에 대해서 공통점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few와 a few의 차이점도 얘기해 달라고 얘기할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few 뒤에 animal이 아니고 animals가 와 있는 것도 봐야 되겠죠. few animal 안 되고 few animals 해야 된다. 그에 반면에 little과 a little 그러면 little boy 돼 안 돼요? 되는데 이거는 이때 little이 무슨 뜻이라 했어? 이건 어린이란 뜻이었어. 어린.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써 있는 이 설명의 little은 이 뜻이 어린이란 뜻이 아니고 약간의 양이 있는 약간의 양이란 뜻의 little도 있단 말이야. little이 어린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데 little이 어린이란 뜻도 있고 약간의 양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약간의 조금의 양이 있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건 little boy 할 때 little 말고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 설명한 건 little 뭐에 대한 얘기다? little money에 대한 얘기다. 어린 돈 됩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little money 말고 a little money 먼저 설명드리면 a little money 하면 무슨 뜻이다? 약간의 돈이란 뜻으로 뭐하고 같은 뜻이다? some money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 little 하고 little이 뭐가 다르냐? I have a little money 하면 이건 뭔 뜻이에요? 그렇죠. 난 돈이 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I have little money의 뜻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렇죠. 난 거의 돈이 없다. 그래서 똑같이 어가 없는 대신에 어떻다? not이 들어있는 무슨 뜻이, 무슨 뜻이다? 부정적인 뜻이다. 그리고 이건 진짜 뭐 어떤 절대적인 뭐 천원 이하면 뭐 거의 돈이 없는 거고 천원 이상이면 돈이 뭐 좀 있는 거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뭐에 달린 거다? 그렇죠. 태도에 달린 거라고 얘기했죠. 내가 6살짜리 꼬맹인데 주머니에 3,000원이 있어. 그럼 걔는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근데 내가 나이가 45살인데 친구들이랑 좀 있다가 나이트에 놀러 가기로 했어. 주머니에 3,000원이 있어. 그럼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얘기해.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래요? 진짜요? 나이트가 어떻게 알아? 나이트가 그럼 막 춤추는 클럽. 네, 클럽. 그럼 왜 가요? 놀러 가겠지 뭐. 남자 꼬시니까? 뭐래? 됐습니까? 음악과 술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this flower can live. 그래서 이 꽃이 살 수가 있는데 여기 with는 뭐뭐를 가지고서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입니다. with a little water. 뭘 사용하여? 약간의 물을 가지고서 살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근데 선인장 같은 게 있어. 선인장. 선인장은 영어로 disket인데요. 단수는 캐터스구나. 뭐 어쨌든 뭐 여러분들 캐터스란 단어를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영어 뭐 캐터스라고 선인장인데요. 그러면 선인장은 물 거의 없이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this cactus can live with little water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인장은 물 거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뜻이다? 부정적인 의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인장이 물 거의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의 없는 물을 가지고도 살 수가 있다. 물 거의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this cactus can live with little water 이렇게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little을 전혀 다른 뜻인 듯 따로 설명했는데요. 여기 설명하는 they know little about what the job is really like는 그들은 거의 아는 게 없다 라는 뜻으로 여기에 little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면 information이 생략된 거예요. information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they know little information. 그들이 알고 있는데 뭐를 알고 있는 거야? 거의 없는 정보를 알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거의 없는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거의 알고 있는 게 없다. 여기에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전혀가 아니고요. 거의라는 뜻입니다. 거의 여기 전혀를 지워버리고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로 알아두세요. They know little about. 그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What the job is really like. 그 일이 정말로 무엇과 같은지, what 같은지, what the job is really like를 they know little about. 그렇게 좋아해. 무엇 같은지 모른다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이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like를 빼먹지 말라고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지. 맞습니까? What it is really like.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다음번에는 선생님이 그거 바꿔놓을게요. 그 직업이 정말 무엇과 같은지를 거의 알지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쭉 설명했으니까 한번 풀어봅니다. 네.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뭔지도 생각해 주세요. 옆에 건 안 봐도 되고요.